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자,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이 뭐 빠질 때는 1000포인트 이상씩 빠지다가 네. 달랑 100포인트 때 네. 반등을 했어요.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그래도 지속적인 장세를 보였는데 오전에는 마이너스 3.3%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후에 들어서 상승전을 하고 장막판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말했듯이 오늘 간밤에도 변동성은 좀 심했습니다. 그 마감 빅스가 마감 포인트가 72포인트로 마감됐는데 지난주에 그 82포인트에 비해서는 소폭 좀 완화된 수준이었습니다. 장 초반의 하락 요인을 보면 일단 22의 7,500억 유로 규모의 강력한 유동성 공급은 약간 좀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냐 보면 일단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실업률에까지 그 영향이 코로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불안감이 좀 커졌고 그리고 미국의 감염자 급증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 미국의 그 신규 감염자 수가 5천 명에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 미국 그리고 특히 유럽의 지역들의 그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을 그 자극시켰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그 신규 감염자 수를 알려드리면 이탈리아는 어제 5,300명, 스페인은 3,300명. 여기 누적이에요? 하루에 늘어난 겁니까? 신규 하루 어제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에서 늘어나다가 이제는 5천 명, 스페인은 3천 명, 독일은 3천 명, 스위스도 1,100명 이렇게 급증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은 가팔라졌다는 점에서 공포 심리를 자극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3.3%까지 하락을 했지만 오후에 들어서 반등을 나온 이유가 저점 매수가 소폭 유입됐습니다.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의 그 반등이 나왔냐 보면 IT 관련 IT 관련 주주들이었습니다. 그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그 IT 주들에게는 그 영향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좀 부각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또 그 여러 그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었는데 그 미국의 그 임상 치료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치료를 했다는 그 소식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속적인 부양정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그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이 좀 축소됐던 그 요인은 미국 국무부에서 그 장 막판 그 시점에 미국인들의 그 해외여행을 금지시킨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서로 간에 전부 다 FT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프리트레이드. 프리트레이드의 기본은 이제 역시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데 문을 걸어 다 잠궈버리면은 아무래도 경제는 뭐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자, 뭐 뉴스가 또 새롭게 나온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초에 그 연준이 CPE 매입을 하겠다는 그렇죠.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새로운 채권이나 뭐 어음을 그 구입하겠다는 그 매입하겠다는 그 소식이 조금 또 늘어났습니다. 연준이 이제 머니마켓 국채 단기 국채들을 그 매입하겠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금 코로나 관련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부정적인 소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업들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 그리고 유명인들의 감염자 됐다는 소식들 그리고 그 투자 기관들의 그 경제 하향 조정 이렇게 있는데 어제는 이분도 EU의 고위 관료거든요. EU의 그 브렉시트 협상 대표였던 미셸 바리니에가 코로나 확진이 발표됐습니다. 이 소식도 있으면서 약간 유럽 증시의 그 공포감이 조금 확산됐고요. 그리고 또 어제 소식 중에서 원유가 어제 급등했는데요. 그 전날 수요일 날 워낙 급락했어서 반등도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도 있었지만 그 반등폭에서 더 크게 반등을
반등을 줬었을 그 이유는 그 미누신 장관이 그 전략 비축 이후에 그 100억에서 200억을 그 사용해서 그 원유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또 긴급 그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뭐 기자회견의 내용은 정말 광범위했습니다. 코로나의 그런 치료법, 뭐 대응법 이런 안도감을 주려는 그런 의도였지만 그 원유에 대해서도 사우디 유가 전쟁에 천천히 개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유가의 급등을 지지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 그 S&P 500 지수는 0.5% 상승,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2.3% 급등했거든요. 이 나스닥이 기술주가 급등했다는 점 조금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제 한국 증시가 8% 넘게 급락했다는 점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확률이 좀 높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제 그 환율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1,280을 돌파하면서 그 외국인의 매물을 더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그 간밤에 환율이 조금 소폭 내려오면서 1,250원대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NDF에서?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달러 압력이 달러 원 압력은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달러 강세 압력은 여전히 지속적인 게 그 달러 지수는 어제 또 상승했거든요. 달러 지수는 10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초미의 관심은 이 한미 간의 통화 수합 체결한 것이 외환 시장에서 환율을 얼마나 제어시켜 주느냐 이런 네. 부분이 될 것 같고.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 주 시장은 그 약간 좀 공포감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부양 정책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 시장 반영보다는 시장 패닉 때문에 지속적인 매도가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양 정책의 가격 반영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공조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초반에 통화 스와프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통화 스와프의 규모도 늘리겠다는 그런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포감을 완화시킬 금융시장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주요 이벤트를 살펴드리면요. 네. 경제 지표 중에서는 일단 월요일 날 발표되는 지표 중에 한국의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날에 발표되는 지표 중에서는 독일과 미국 그리고 EU 쪽의 PMI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이 PM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달의 PMI 지표는 그 코로나의 그 영향이 일부 반영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100% 반영되어 있는 그런 그 지표이기 때문에 그 실제 공장들이 어떻게 그 반응했는지, 그 수주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그 일자리를 줄였는지 이런 것들이 PMI 지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수요일 날 발표될 PMI 지표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미국의 내구재 주문까지 발표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 네. 다음 주 미국의 실적 중에서는 나이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KB홈이 발표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가장 많을 텐데요.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실적 발표들 또 경기 지표들. 사실 경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의 그 영향이 완전히 풀리 반영된 지표들은 아직 아니니까 네.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